안녕하세요. 아이커피입니다. 오늘은 물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지는지 실험해보려 해요. 세 가지 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장에서 나오는 물, 시중에서 파는 일반 물, 미네랄 워터, 제주 용암수. 이 세 가지 물이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이 물의 차이에 따라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용암수가 시중에 있는 물보다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TDS 측정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일반 물은 저희가 그냥 평소에 마시는 느낌이었다면은 미네랄 워터는 목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는 느낌? 커피나 와인에서 바디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미네랄 워터는 이 바디감이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미네랄 함유가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좀 더 맛이 약간 달달한 느낌?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물에 뭔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이쪽이 일반 매장에서 나온 물로 내린 커피이고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물, 이 미네랄 워터로 추출된 커피입니다. 하나씩 마셔볼게요. 뭔가 선봉이 산미가 튀지 않고 밸런스가 좋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출한 콩은 에티오피아 콩인데 에티오피아 콩은 백배전 콩으로 많이 하죠. 이런 콩들은 산미가 되게 좋은 반면에 바디감이 좀 부족하거나 대전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커피에 있는 성분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해서 커피가 연하게 좀 추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네랄 워터로 추출을 하니까 그만큼 커피 성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부족한 바디감을 좀 보완시켜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커피가 조금 더 맛있게 추출이 되고 커피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네랄 워터로 내렸으니까 미네랄 커피가 되겠네요. 다음에는 한번 커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핸드드립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커핑했을 때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차이가 명확히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쪽이 확실히 바디감이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한 농도? 그런 느낌입니다. 칼슘이 커피와 만나게 되면 단맛을 많이 이끌어내거든요. 미네랄 워터는 이 칼슘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커피가 좀 더 단맛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한번 블라인드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다른 바리스타 분을 모셔왔는데요.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네, 게스트 바리스타 분을 모셔왔고요. 이 커피가 어떤 물로 추출되는지 잘 모르시는 상태인데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솔직히 네. 말씀 주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었으니까 또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한 번만에 아세요? 네, 좀 확 다른데요. 아, 그래요? 차이가 좀 많이 네, 있죠? 네,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나서 같은 원두인가요? 네, 지금 똑같은 원두이고 지금 물만 다르게 해서 추출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커피들이 다 단맛도 좋고 바디감도 좋은데 특성이 되게 잘 살아나는 거는 저는 이쪽 원두가? 이쪽. 네, 이쪽 커피가 더 단맛과 바디가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네, 이 커피가 고소하게 더 느껴졌고 여운도 이 두 가지보다 세 번째 게 애프터 테이스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로도 한번 추출해보고 커핑도 해보고 그냥 물로만 한번 마셔봤는데요. 평소에는 물을 하나씩 마시다 보니까 달라도 다른지 잘 몰랐는데 그렇게 비교해서 마셔보니까 물 맛의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고 특히나 이 커피랑 물이 만났을 때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원두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두가 중요한 만큼 물도 많이 중요하다는 거. 좋은 원두를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물도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